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립토스예요. 제가 이게 립토스가 아주 막 우짤하더라고요. 이게 막 키가 훌쩍 커가지고,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거 적심 한번 해보셨나요? 예, 저는 이걸 적심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처럼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보다 이거는 더 키가 컸었어요. 엄청 키가 커가지고 훌쩍 자라가지고 탈피를 하는데 세상에 완전히 키다리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두개 옆에 탈피해놓은 요 옆에 입도 여기다가 적심을 해서 이렇게 꽂아놨고요. 1, 2주 정도 됐는데 아직 뿌리는 안 내렸어요. 그런데 요거 위에서 자른 거 있잖아요. 요거는 뿌리를 내렸답니다. 이렇게 뿌리를 지금 내리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죠, 뿌리가. 네, 이렇게 제가 요것도 적심이 된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적심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또 1, 2주 후에 뿌리가 나온 후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요거 이제 향토볼 넣은 거를 좀 빼주고요. 여기다 다시 적심을 해줄 거니까 같은 데다 해줘야 알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기다 한 거고, 요거 이제 또 우짜라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적심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는 여기 옆에 이 탈피한 옆에 잎이 너무 많이 탈피가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잘라진 상태로 제가 적심을 이렇게 두 개를 해놨는데, 요번에는 그냥 요거 하나만 적심을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거만. 네, 소독된 가위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생장점 부분 그냥 가운데를 싹둑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잘라줘요. 잘라주고, 저는 이거 뭐 그냥 말리지 않고 여기다 바로 심었어요. 심었는데 얘네가 말라가면서 여기서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바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더니 여기 이렇게 뿌리가 생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요거는 처음 실험을 해보는 건데, 여기서는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가운데서는 지난번에는 요 가운데 있는 거 이제 똑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심은 거고, 여기 양 옆에 있는 거 여기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이렇게 립토스를 최초로 적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리토스 적심 한번 해보셨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여기서 뿌리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다시 심어주고 뿌리를 또 틔워야 되겠죠? 또 이쪽에다가 다시 심어줍니다. 심어주고 이렇게 묻어놔요. 오늘이 4월 26일이니까 오늘 요 적심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6일 날 했어요. 요거는 이제 한 1, 2주 전에 이제 해놓은 거고요. 다시,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위에다가 식초 그 탄물 있거든요. 요거를 뿌려줍니다. 위에다가 한번 싹 말라 있으니까 뿌려주고, 1, 2주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자라는지 어떻게 하는지. 영양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우짜란 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토스는 이렇게 납작한 상태에서 탈피하는 게 가장 예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훌쩍 커서 탈피를 하니까 영 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해줬답니다. 네, 요거 제가 나중에 뿌리가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립토스 아주 귀엽죠? 저도 이거 한 9월달쯤, 10월달쯤에 데려온 건데, 그래도 아직도 잘 크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윗자라가지고 이렇게 적심을 해줬어요. 네, 이렇게 적심해준 상태에서 또 나중에 한번, 어떻게 자라는지 볼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립토스 적심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